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분들 반가반가반가 하루갈가루 덩가루 튀기가루. 예, 요번에는 고트 리버라는 회사의 1982년작 큐버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서양권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만 말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씨 배가 넣고 푸시 스타트 버튼. 근데 약간 보면은 서양 게임은 약간 이런 단순미가 있는데, 아 죽어버렸고요. 좀 약간 이거 심플하면서 깔끔하고 예, 괜찮은 예, 이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딱 내려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벽의 색깔이 이렇게 밑에 바닥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렇게 노란색으로? 예, 그러면서 이렇게 땅따먹기 식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지금 몹들이 이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공이 와가지고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밟았는데 이러면 죽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버트 레벨 1. 이거 로딩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저 잠깐도 참을 수 없는 한국인의 종특 떨어져 죽어버렸죠. 요번에 안 죽죠. 요 올라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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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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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요. 아, 저 뱀새끼 너무 열심히 쫓아오는 거 아니야? 좀 봐주면 첫판인데 좀 봐주자 우리. 나의 능지. 아 이게 세목 입는 겁니까? 지금 오늘 확인 해볼게요. 몇 목이 있는 거지? 아하하하하 레벨 1 라운드 1. 와! 바로 떨어져 죽고요. 바로 또 죽고요. 에, 이게 그 서양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 회사가 그 뭐야? 고트 리버? 고트 리브라는 게 회사인데 그 뭐야? 그 핀볼이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사면은 그냥 다 들어가 있죠. 웬만한 게임들 기본적으로. 아 정말 알 수 없군. 제가 보니까 저 왼쪽에 이 코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쟁이 친구 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아직 한 대가 남았다 이 얘기인가 봅니다. 우선 이 무빙을 외워야 돼요. 아 이번엔 진짜 많이 했는데 아쉽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죠? 나 노란색 성애자. 파란색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쭈루루루루루루 피했다 바보 녀석들 메롱. 덧덧덧덧덧덧덧. 아 뱀자식 제 녀석이 제일 문제야 진짜. 아까부터 그냥 가장 문제야 저놈이. 자식이 말이야 그냥 타입 24. 나 아주 그래도 이번엔 잘했대. 잘했다 여기 적히네. 랭킹에 들었대 18위에. 매우 잘했쥬? 18위? 응? 좀 숫자가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저 뱀녀석 그냥 뱀녀석이 그냥 우리를 그냥 괴롭히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었는데 그냥 뱀녀석이 그냥. 아 또 왔어! 또 왔어 이 뱀녀석! 도망가자 바보녀석.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그럼 저 떨어져서 죽죠 저 나쁜 자식. 우리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아 또 왔어. 영영영영영. 잘가 뱀 녀석 바보 녀석. 괜찮아 아직 우리 코쟁이 두 대나 있다고. 빨리 가자 빠르게 움직이자고. 아, 세 개 남았는데 다음 판 이제 갈 수 있다. 이제 컨트롤 익숙해지고 있어 조금씩. 아, 아직 좀 덜 익숙해졌나 봅니다 제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보이는 것보다. 이게 그 미국 친구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선 그 당대 그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는데 48비트 그 콘솔로 다 이식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 외국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이 코쟁이 친구가 죽을 때마다 저 뭐라고 이렇게 그 뭐 특수 문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원래 이 게임의 원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뱀 자식 저럴 줄 알았어 저. 아주 그냥 사악하고 나쁜 자식. 우리 코쟁이 친구 사망할 뻔. 아! 아 진짜 씨. 내가 이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얘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 아니 뱀이 문제라니까. 저 글씨 있지 않습니까? 저 글씨가 원래 이 게임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의 개발사가 제목을 저렇게 딱 지었는데 예, 초기 버전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유통사에서 저거를 읽기가 힘드니까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큐버트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사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의도대로 피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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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각 이거 좀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죠? 아 나 진짜 한탄 기다렸을걸. 조금 늘었다 보너스 1000점. 오 이거 근데 색감도 되게 이쁘네요. 빨간색 슬라임 조심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피해버리고 바보 녀석 가버려 이 자식아. 뱀이 문제야 저거. 뱀이 문제야 뱀이. 아 저거 씨 나는 옆으로 뛰고 싶은데 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니까 난 옆으로 눌렀는데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네요. 아 이거 근데 생각보다 도전 의식을 상당히 예 복돋고 있어. 그 뭐야 나의 그 근성을 자꾸 자극을 하고 있어 이 자식이.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2등 미쳤다. 오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벨 1 가자 코쟁이 간다 코쟁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리는 코쟁. 잠깐만 안돼요. 피해버렸. 1등커녕 순위권에도 들지 못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이제 개잘합니다. 어딜 쫓아와 바로 피해버리쥬. 이제 컨트롤 조금 익숙해졌고 너무 많쥬? 피하쥬? 이제 피하는 능력도 좀 생겼고요. 빨리 가자 코쟁이. 짜짜 봐 한 대도 안 죽었쥬? 이제 이게 컨트롤만 익숙해지면 이제 쉽다고. 자 일로와. 자 유인해서 한번 이렇게 빠지고 위에도 한번 찍어주고 빨리 내려가서 얼른 먹습니다. 빨리 한번 아 한 박자 아쉬웠다. 뒤로 뺐어야 되는데. 끝났쥬? 끝나버려쥬? 잔잔바리 하쥬? 세판 와버렸고 1등 예약이다. 어? 저 못보던 외계인 있네? 저 뭐야 쟤는 왜 비겁하게 날라다녀 너네는. 비겁하쥬? 날라다니는거 비겁하쥬? 뱀 일로와. 유인해서 날라가 버린다 바보 녀석. 아직 한번 회피하는거 또 있고 저 돌림판같이 또 쫓아오쥬? 또 한번 날려버렸고
자, 빨리 미리 내려가서 이 자식들 오기 전에 미리 내려간다. 아, 비겁해. 저렇게 오는 게 어딨어. 하지만 깨버렸쥬. 어, 이제 익숙해. 매우 잘해쥬. 아! 아, 또 잘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죽어버려. 아, 너무 잡아냈다. 방심왕. 응, 방심 안 해, 이제. 응, 방심 안 해, 이제. 응, 방심 안 해. 아! 도망쳐, 뱀, 버, 뱀, 빨리, 어, 뱀을 저기다가, 어, 빨리 치워버리고. 응, 소용없어. 응, 소용없어. 오, 나이스! 의도치 않아. 어, 이 자식들 이거 색을 왜 바꿔놨어? 오, 자식들이, 이거, 깜짝 놀랐네. 어, 나, 근데, 어, 레벨 2. 와, 레벨 1 다 깨버렸어? 오, 씨. 자식들이 말이야. 가만 있어봐. 나 이제 제법 하쥬? 잘 피하쥬? 아, 너무 많아 이거 솔직히. 와, 일로와 뱀. 따라다버렸쥬 바보 녀석. 아하하 바보 녀석. 나 이제 잘한다고? 싹싹싹싹싹싹 피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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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피해. 응, 피해. 응, 피해. 잘 피해. 아, 한 번! 아, 까비 밑으로 피했을걸. 니 개 잘했쥬? 겁내 잘했쥬? 1등! 1등 해버렸다. Q버튼. 에이, 내 키보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에이, 개 잘했쥬? 개 잘했쥬? 1등 해버렸습니다. 네, 1등 달성했고, 큐버트! 이거 완전, 어, 완전 그거를, 아, 제가 완전, 어, 마스터 해버렸어. 이제 고인물 돼버렸어, 큐버트. 해가지고, 어이,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제가 이 큐버트 완전 썩은 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다 이제 뱀도 가지고 놀면서 그냥 유린하면서 몹들도 그냥 가지고 놀면서 그냥 아주 여유가 넘쳐 그냥 이렇게 피해가면서.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단순하면서 단순미가 있는 퍼즐 게임이었습니다. 예, 하이스코어 AA 1등 자랑스럽다. 큐버튼, 예, 그 뭐야, 고트 리버라는 회사의 1982년작 게임이었습니다. 대단해. 재밌었어요.